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오늘 관심이 많이 갔던 나라는 터키와 아르헨티나 등 신흥 국가들입니다. 이들 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예상됐고 그 여파로 우리 경제가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차분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게 중론입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금융시장이 열리기 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시장 불안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9월 중순에 외평채 10억불을 사상 최대의 주문 속에 낮은 금리로 성공적으로 발행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예상된 일이라며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도 차분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의 코스피는 2,350선을 돌파했고 원달러 환율은 2.8원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예상됐었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국제금융시장의 그 변동성을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그러나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당장 신흥국을 중심으로 위기 신호가 켜졌습니다. 빚에 허덕여온 중남미 3대 경제대국 아르헨티나가 IMF에 70억 달러의 추가 구제금융을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이자가 오르게 되자 달러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입니다. 이런 사태에 터키와 체코, 멕시코 등 신흥국은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상을 검토하면서 자본 유출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12월 미국이 다시 금리를 올리면 고유가, 강달러, 고금리 등 3중고가 더 극심해지고 결국 아르헨티나 말고도 추가로 무너지는 신흥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수출의 악재입니다. 6개 국가 확산이 되면 이게 이제 7%를 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한미 금리 격차가 1%포인트로 확대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자금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자금 유출 등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